자, 맥시멈 오쌤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예요. 상당히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많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일단 보죠. 가장 큰 수를 구하는 거예요. 리스트가 주어지면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죠. 먼저 맥시멈에서 우리가 이렇게 싱글 코스를 하나 넣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든 펑션이라는 게 바로 표시가 나죠. 그래서 해스켈이 제공하는 펑션과 내가 만든 펑션을 구별할 때 간단한 방법이 뒤에 싱글 코스를 하나 붙여놓으면 아 이건 내가 만든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펑션의 데이터 타입은 오더링을 지원하는 오더링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죠. 타입 클래스죠. 을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 A. 그죠? 그러한 A로 구성된 리스트. 그죠? 그러한 리스트에서 그러한 데이터 A와 같은 데이터 하나가 리턴되는 겁니다. 그게 데이터 타입을 지금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엣지를 두 개를 지정했죠. 엣지 컨디션입니다. 리스트에 텅 비어 있다. 그러면은 요게 리턴되고. 그러지 않고 리스트에 엘리먼트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걔밖에 없잖아요. 걔를 리턴하고. 그렇지도 않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니까 받은 것을 둘로 나누란 말이에요. 헤드와 테일로 나눕니다. X와 XS로 나눈 다음에 가드를 두 개 설치했습니다. 첫 번째 X가 맥스 테일보다 크냐? 보고 크면은 X를 리턴하고 아니다. 그러면은 맥스 테일을 리턴하면 됩니다. 그래, 맥스 테일은 뭐냐는 거죠. 맥스 테일은 바로 또 맥시멈 이 펑션. 이 펑션에다가 여기 있는 XS 있잖아요. 테일 부분을 적용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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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물고 계속 내려가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리컬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order 똑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나요? max를 썼어요. max를 써가지고 하나인 경우에는 이게 리턴되고 그렇지 않다 둘 이상인 경우에는 x와 xs를 나눈 다음에 max x와 이 뭐예요? x와 이 xs에다가 다시 maximum xs를 붙여놓은 것. 요 둘 중에 값 중에 큰 걸 하나 리턴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맥시멈 XS에서 XS는 또 어떻게 되나요? 얘가 엘리먼트가 두 개 이상이면은 똑같은 과정 위에 있는 과정이 또 반복이 되죠. 그죠? 그걸 밑에 있는 식으로 좀 표현해 놓은 것이 맥시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맥시멈 251 구하라.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니까 맥스 2와 맥스 2죠?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겁니다. 맥시멈 XS 줄을 비교하는 거예요. 맥시멈 XS가 뭐죠? 5, 1입니다. 그죠? 그럼 맥시멈 5, 1은 또 뭐예요? 맥시멈 5, 1은 마찬가지로 여기 또 걸리죠? 맥스, 맥스에서 맥스의 5와 그리고 XS 역할하는 것이 1이죠? 그죠? 요 1은 맥시멈 다시 또 1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번에 엘리먼트가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여기 위에, 여기서 걸리죠? 엣지 컨디션에 걸리죠? 따라서 1이 리턴되게 됩니다. 그러면 맥스 5, 1 중에서 큰 5가 리턴되죠. 그죠? 5가 리턴돼서 올라오면 다시 맥스 2, 5 중에서 더 큰 5가 리턴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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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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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리컬전입니다. 밑으로 쭉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밖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퀴즈가 간단한 퀴즈가 내세겠죠? 맥시멈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미니멈을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그게 퀴즈입니다. 너무 간단한가요?